이지속련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배웠죠? 두 가지 배웠습니다. 자, 타원의 정의가 이겁니다. 거리합의 일정. 거리합은 장축의 길입니다. 장축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타원의 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부터 발굽에 타원 전체를 정리합니다. 기본형 2입니다. 오케이. 그때 장축은 2A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거리합이 일정. 2A로 일정. 얘는 장축이 2B이기 때문에 이 거리합은 2B로 일정. 오케이. 그때 초점 C제곱은 이때는 A제곱에서 B제곱. 큰 놈에서 작은 놈 빼. 이때 C제곱은 바로 B제곱에서 A제곱 뺍니다. 뭐 이러면 끝나는 거야. 아니야. 타원 다. 알겠죠? 끝. 평행이동입니다. 전 기본형을 알았어. 분석을 했어. 액추로 M만큼 맞춰 M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도형의 이동. 이건 고등수학에서 배운 겁니다. 그럼 난 여기서 뭐 꼭지점 초점 쭉쭉 찾아서 평행이동 시켜주면 돼. 평행이동 시켜주면 돼. 그런데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는데 중심이 X축으로 M만큼 맞춰 M만큼 평행이동 하잖아. 중심 바뀌지. 초점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평행이동 시키는 거고 초점도 평행이동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도 여기서부터 일로 바뀌는 겁니다. 꼭지점도 여기서부터 일로 바뀌는 겁니다. 평행이동 시키는 건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이 장축의 길이. 장축의 길이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단축의 길이 변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 점에서 이 초점까지 거리합은 이 타원이 한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합 똑같다. 이 A로. 이거 명심. 아시겠죠? 오케이. 자, 얘를 평행시켜주면 표준이 됩니다. 얘를 전개시켜주면 일반형이 됩니다. 일반형일 때 조심할 것은 얘 양수, 얘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가 양수입니다. 아니면 둘 다 음수여도 좋습니다. 둘 다 음수여도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둘 다 양수 되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무조건 부호가 같아야 돼. 알겠죠? 부호 같아. 저기 앞에 둘 다 음수라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안 돼. 어? 이거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안 돼. 됐죠? 이건 타원이 아니라고. 둘 다 음수가 되면 양변의 마이너스 곱이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A와 B가 같지 않아야 돼. 만약에 A와 B가 같다라면 그것은 타원이 아니라 원입니다. 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형. 그래서 일반형을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준으로 바꿔라. 그럼 그 표준형을 가지고 기본형을 봐라. 어떻게 평행했는지만 보시면 타원을 그릴 수가 있겠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당부드린 거. 자신감. 자신감을 잃지 마라.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신감은 위대한 가업의 첫 번째 요건이다. 젊은이의 특권이다. 명심도 명심.